먼저 핸디캡인데요. 브랜드 자체 저희 쉐어 기준으로 75%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금액 기준 이거는 저희 거의 90% 거의 독점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단순하게 소니 핸디캠이 더 좋아요가 아니라 캠코더가 타 디바이스나 아니면 그런 것도 대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핸디캠 체험단이라는 모카의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다 DSLR 쓰고 계시죠. DSLR 미러리스 대비 캠코더의 그런 이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잘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핸디캠 신제품은 우선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더 진보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으로는 바로 비욘즈 X라는 저희 아마 A7에 탑재돼서 가장 유명한 프로세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가장 혁신적인 비욘즈 X 프로세서 탑재해서 디테일 면 그리고 구간이 있는 정도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희 핸디캠의 2010년도부터 하나의 특징이죠. 프로젝터 기능이 이제는 굉장히 좋아지고 실사로도 전혀 흔들없는 그런 걸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최적화된 사운드랑 그런 쪽까지 다 대거 탑재됐고요. 이제 저희도 요즘 트렌드죠. 다 요즘 DID 그 이미징 쪽 그 제품들 특징이 저희 와이파이 NFC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진이야 와이파이 NFC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데이터 트랜스퍼 전송을 할 때는 되게 유용한데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찍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몇 분만 찍어도 1기가 2기가 넘어가는데 사실 그거를 아무리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거에 대비해서 듀얼 레코딩이라는 그런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화질 AVCHD 포맷을 찍어도 MP4가 AVCHD MP4가 동시에 지금 동시에 이제 레코딩이 되는 그런 기능이 새롭게 탑재가 돼서 그 기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미지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비욘즈 X, 가장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비욘즈 X가 이제 2014년도 핸디캠에도 새롭게 탑재가 됐습니다. 아마 뭐 이미지 프로세서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비욘즈 X가 프로세싱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이미지 노이즈 억제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저희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사실 기존의 피지 핸디캠이 약간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 올해 모델 가장 차이점이 약간 유형부나 이런 쪽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뭉개짐이 덜한 것들을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핸디캠이 워낙 화질로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브랜드지만 거기서 2014년에는 주변 부분들이 더 개선됐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기능적으로도 비욘즈 자체가 프로세싱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유를 위해서 AVCHD5가 MP4 파일 동시에 생성이 가능합니다. 촬영을 한 가지 촬영을 할 때 파일은 두 개가 쉐어에 맞게 굉장히 가벼운 용량의 MP4 파일과 굉장히 고화질 AVCHD 파일이 같이 생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모션샷 비디오, 뭐 이미지 줌 이런 것들까지 다 비욘즈X 통해서 실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잠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이미지 줌입니다. 저희가 줌 배율이 요거는 저희가 하이엔드로 가서 줌 배율이 낮아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센서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센서 크기가 커질수록 광학 줌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PJ820 같은 경우는 밑에 기존보다 센서의 크기가 좀 더 큰 이미지 센서 탑재하기 때문에 광학 줌 비율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클리어 이미지 줌을 통해서 아마 화질은 직접 써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광학 줌만 쓰시는 거랑 클리어 이미지 줌을 쓰시는 거랑 저희가 거의 화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줌을 하면 네. 그 지금 해상도는 어떻게 해요? 해상도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게 2400만화소의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센서를 다 영상을 기록할 때는 다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스 방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치밀한 계산을 해서 그쪽 비워지는 공간을 다 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해상력에는 거의 차이 완벽하게 차이가 없다고 스펙상으로 완벽하게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거의 육안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 그러면 24배 줌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센서에 어디까지 이렇게
중을 쓸 수 있는 게임이라고요? 센스에 어디까지 화소를 네. 쓰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화수는 600만 화소를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클리어 이미지 주문할 때는 지금 두 배 정도 저희가 그 인터폴레이스 방식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화수가 기본적으로 600만 화소거든요. 네. 더 질문 사항은 제가 이제 Q&A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준별과 묶여서 또 하나 특징이 저희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는 기능인데요. BOSS, 저희 스테이션, 화리공에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광학시 손떨림 보정이랑 예, 손떨림 보정 전용 센서가 중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센서 보정을 했던 거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820 그리고 밑에 뼈조는 PPJ 5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서뿐만 아니라 이미 센서까지 통째로 프레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에 보정폭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저희가 13배 정도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보정폭은 광각이야 아마 핸디캠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좋았습니다. 광각 때문에. 근데 저희가 망원에서도 이제는 거의 광각과 동일한 손떨림 보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 지금 손떨림 보정은 특히 망원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저희가 20레벨이라고 했죠. 20레벨에 그 줌을 땡기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 디카도 10만원, 20만원짜리도 30배, 40배 이렇게 줌을 하는데 아마 사진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굉장히 찍기 힘듭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 BOSS 손떨림 보정 기술을 통해서 망원을 땡겼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기능인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예, 50루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을 끄지 않아도 예, 어느 정도 한 최소 50인치, 60인치 정도에서 가능한데요. 그리고 불을 끄셨을 때는 최대 200인치에서 프로젝터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200인치가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고 예, 실질적으로 잘 안 믿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접 해보시면은 그 특히 조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는 저희가 이게 그냥 보통 저희 미니 프로젝터는 광원은 흰색 소스 하나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RGB 상색 소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밝고 그리고 선명한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터 기능도 특히 불을 한번 어느 정도 조도 낮춘 상태에서 왜냐면 프로젝터라는 게 결국에는 불을 끄고 보는 게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터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시고 한번 경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PJ820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예, 그 프로젝터에서 조금 상위 모드, 이런 일반 프로젝터 상위 모드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오토 피스톤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면으로 프로젝터를 밝혔을 때만 사각형으로 나오고 아무래도 조금 각도를 거꾸로 좀 올린다든지 아니 내리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프로젝터가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 오토 피스톤 모드가 PJ820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약간 대각선으로 프로젝터를 밝힌다 하더라도 직사각형으로 계속 정확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대각선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뭐 길이가 안 나오는 쪽에서도 대각선을 좀 해서 좀 더 크고 그리고 정확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프로젝터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피스톤 모드는 아마 미니 프로젝터는 거의 탑재된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저희가 PJ 캠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PJ 프로젝터는 단순하게 외장 단순하게 여러분이 찍으신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HDMI를 통해서 지금 외장 프로젝터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HDMI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는 프로젝터 입력, 그러니까 HDMI 입력 단자가 하나 있고요.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출력 단자를 말 그대로 여러분 TV나 이런 데 연결해서 이렇게 출력 단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력 단자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그 노트북 같은 외장 기기의 기기를 바로 프로젝터를 보시고 싶으실 때 거기에 HDMI 연결을 해주시면 프로젝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랑 많이 보시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LG G2 같은 모델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액세서리가 HDMI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댑터를 구매하시고 이게 MHL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기기가 MHL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외장 배터리나 아니면 전원선 그랬을 때는 그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연결이 가능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HDMI만 출력만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젠더만 있으면 HDMI 셔터만 있으면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션샵 비디오인데요. 어플로도 몇 개 간간 있죠.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프샷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 모션을 할 골프를 칠 때 모션을 이렇게 분석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한 단계 발전해서 모션샷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만 시간대별로 녹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촬영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PJ 약간 익숙한 기능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핸디캠에서는 최초로 탑재가 된 프로젝터 핸디캠이나 컨벤셔널 핸디캠 일반적인 캠코더에서 최초로 탑재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니 카메라나 소프트아이키 같은 좀 재미있는 효과들도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도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구하기 탑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핸디캠이 DSLR이나 뭐 디카나 아니면 스마트폰 대비 화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요시하고 장점이라고 판단되는 사운드 인데요. 우선은 이 제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 핸디캠이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돌비 5.1 채널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자체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가 기능적으로 저희 원래 2012년도부터 클로저 보이스나 바람소리 감성이라는 두 가지의 부가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저 보이스는 얼굴 인식 기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은 워낙 흔한데 이 저희 얼굴 인식 기능의 특징은 클로저 보이스가 탑재가 됨으로써 단순하게 얼굴 인식을 했을 때 AF나 노출, 이런 화질적인 부분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사운드적인 부분도 얼굴을 따라가면서 녹음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쪽에 사람 왼쪽에 있으면 왼쪽 마이크를 더 키워서 더 왼쪽에 있는 부분을 더 잘 녹음해준다든지 줌이 있으면 줌 마이크를 게인 값을 더 키워서 더 사운드 녹음을 시켜주는 그런 클로저 보이스 기능이 좀 더 강조된 프리미엄 클로저 보이스 탑재가 됐고요. 바람소리 감성 모드는 저희가 야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다나 이런 데서 그 촬영을 하실 때 보통 마이크가 바람이 마이크에 바로바로 닿아서 막 새로 제대로 그 사운드가 녹음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칙칙하는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람소리 그 잡음이 발생하는 영역들을 삭제를 해줘서 좀 더 명확하게 사람 목소리나 아니면 주변 사운드 생생하게 담아주는 그런 바람소리 감성으로 함께 탑재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유용할 기능이 마이 보이스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2014년도에 부가 기능으로 사운드적인 부가 기능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네, 그 보통 이런 스포츠 경기나 아이가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막 잘 못 뛰거나 이런 나름 소리치게 되죠. 촬영하면서도. 근데 이 기능은 그런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 사운드를 같이 녹음을 하면 앞쪽에 사람들은 앞쪽의 사운드를 정확히 명확하게 녹음이 되고 내 쪽, 캠코더 뒤쪽에 있는 사운드는 다 지워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방해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굉장히 작게 녹음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 중에서 생생하게 현장의 사운드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FC랑 와이파이인데요. 저희가 이번 모델은 다 NFC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소니 기기를 한 번쯤은 다 NFC 탑재된 모델을 써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NFC가 탑재되면서 핸드폰 휴대폰에 이제는 갤럭시하고 어느 정도 화성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터치만 해주시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것과 핸디캠 서로 연동이 돼서 파일 트랜스퍼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원격 리모트가 다 가능한 것이 답답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영상이기 때문에 특히 파일을 트랜스퍼할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 한 10분만 찍어도 4기가 넘어가는 그런 굉장한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체한 게 AVCHD와 MP4를 동시에 녹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AVCHD 녹화를 한 거는 고용량의 고화질의 그런 포괄형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생성되는 MP4는 저희가 HD 포맷입니다. 70p로 따로 녹화가 따로 파일이 다로 생성이 돼서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듀얼 레코딩 기능이 새롭게 2014년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복 지적 기능이 네. 재생 중에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은 없죠? 예, 재생 중에는 저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FC가 새롭게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할 때는 먼저 저희 손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디캡 내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에서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찾으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플레이메모리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찍히는 걸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줌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디테일한 모드 설정은 안 되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값을 다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쉐어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또한 그 안드로이드 폰, 요즘 대부분 핸드폰이 다 NFC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NF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기능 없이 이 N자 마크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 연동이 되면서 촬영하는 것을 모니터링 직접 할 수 있고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처음 해보시면서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J820이라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는 2,450만화소 센서가 탑재되어 있고 영상의 유화수는 10만화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 기능,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핸디캠만 장점을 보시는 게 광각입니다. 광각에서도 굉장히 이 제품 자체에서도 굉장히 26.8mm, 35mm 환산한테 26.8mm의 굉장히 넓은, 영상이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4기가 내장입니다. 별도의 메모리는 딱 필요하실 것 같지는 않고 제품 자체가 이 제품도 이제 마이크로 USB 충전이고 그리고 USB 포트가 스트랩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를 그냥 컴퓨터에 꽂으시면 충전도 되고 바로 파일을 트랜스퍼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케이블 없이. 그리고 인터페이스 슈나 이 제품은 조금 더 전문가적으로 위해서 저희가 수동 다이얼에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좀 더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저희 24P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네마톤 그리고 저희 다른 프로페셔널적인 제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같이 이용하셔서 수동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전문적인 영상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